한국 콜마그룹이 인수한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엔바이오인데요. 오늘 점프업바이오에선 넥스트엔바이오의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탁지우 기자입니다. 유사 생체 장기를 말하는 오가노이드, 간, 신장 등 신체와 동일한 기능적 특징이 모사돼 맞춤형 치료제 개발은 물론 전임상 동물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는 2019년 7,800억 원에서 2027년 3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넥스트엔바이오는 급성장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시장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꼽힙니다. 동일한 크기와 질의 오가노이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배양 기술을 통해 정밀한 약물 평가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오가노이드를 정말 배양을 잘한다는 기술이고, 이러한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 기술이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넥스트엔바이오는 규격화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배양 전용 플레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전용 플레이트를 통해 림프관과 혈관 등을 이용한 오가노이드 오너칩 기반 미세환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는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 2021년 넥스트엔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넥스트엔바이오는 그룹 내 제약사인 HK이노엔과 손잡고 신약 개발에 대한 시너지를 내며 장기적으로는 재생의료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뭐 이노엔이라든지 이런 제약사 계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과의 시너지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엔바이오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기업들과 협업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회사의 기술이 오가노이드 기반 의료 기술 중 최초로 혁신 의료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장암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의 항암제 유효성을 평가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번에 혁신 의료 기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오가노이드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넥스트엔바이오. 한국 콜마의 인수 결정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탁지윤입니다.